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신일 중복이네요. 오늘 오전에 그 아로니아다고 하다가 어제 밤부터 더웠어요. 어제 밤부터 이렇게 늦게까지 더운 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밥을 위해서 먹으려고 하다가 간단하게 감자랑 토마토 이렇게 그냥 볶아가지고 소금 넣고 이제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딱 거기서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계곡에 내려왔는데 젓가락을 오다가 하나를 떨어뜨려갖고 이 젓가락 만들었어요. 그냥 나무젓가락. 이거 돌복숭아 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가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침에 아로니아 한 통 어제 밤에 갈아놔가지고 이렇게 수박하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아로니아 좀 마시고 반 통 마시고 아휴 그리고 이제 요즘은 밥을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해 먹는 게 아니고 있는 거 이제 적당히 해서 먹어요. 네. 접시 하나에 콩햄, 감자, 토마토, 풋고추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하나를. 그러니까 오늘 점심 식사예요. 아이고 알파리 뛴다. 그래서 이거 좀 약하게 됐네요. 이렇게 약하면은 그래도 손보다 나을까요? 먹다가 불편하면 손으로 먹겠습니다. 제가 초복 때 예상을 하기로 정말 더울 것 같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20일간이 고비예요. 20일간. 오늘이 7월 27일인가 그렇죠? 28일인가. 8월 이맘때까지 이제 덥다는 거죠. 감자를 쪄가지고 올리브오일에 볶으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감자하고 토마토가 사실은 오늘 중복이라서 누구라도 전화해가지고 냉면이라도 한 그릇 먹으려고 그랬는데 택배 보내놓고 나니까 어중간하게 더워서 그냥 집에서 계곡에서 발 담그고 이렇게 중복을 지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는 땡볕에서 일하고 일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일 안 한 것 같다고 저도 속상해요. 내가 몸에 허기부터 채우고 지금 정오 12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집이 열대야가 없어요. 원래 저녁 때 한 5시, 6시만 되면 춥단 말이에요. 춥다고. 이틀 전부터 밤에도 후덥후덥 하더라고요. 야, 저 일반인들은 어떻게 지낼까? 진짜 그 생각이 다 들더라고. 야, 밤에 어떻게 잠이 올까? 근데요, 지속한 더위가 뭐 계속 갈 것 같죠? 이러다가 어디 뭐 저기 뭐야 어디서 바람이나 한번 제대로 막 태풍이나 한번 불어온다든지 비나도 한번 제대로 딱 내리면 완벽하게 더위가 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소나기도 하나 없어요? 초복부터 해갖고 지금 뭐 열흘째인데 이 뭐 농작물도 다 탔어요. 우리 집 농작물도. 호박잎파리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풋고추하고 호박잎을 땄는데 호박잎파리가 너무 더우니까 애들이 다 푹 죽었어요. 뿌리 날파리가 어제 우리 집에 와 손님들이 오셨는데 대구에서 누셨거든요. 사람들을 빨리 가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집에 뱀굴이 있거든요. 옆에 바로 뱀이 들락거리는 구멍 마지막에 저도 좀 바쁘고 그러면은 여기 근데 여기 어제도 뱀이 나와가지고 목욕하던데 이게 뱀 구멍입니다 이러면 그 말만 들어도 막 무섭다고 갑자기 더 있을 것 하다가도 그 뱀 이야기만 하면 무섭다고 그냥 가대요. 그러니까 아 사람을 보내려면은 뱀 이야기를 좀 해야겠구나. 요즘 단백질 섭취를 콩햄으로 그냥 섭취해요. 이 콩햄은 정말 콩으로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별말에서 나온 건데 믿을만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햄은 어떤 부위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뭐 안 먹는 것도 막 집어넣고 막 갈아버리는데 이거는 콩으로만 딱 만드는 거니까 아 진짜 완벽하게 완벽하게 시원하네요. 사체를 바닥에 다 담궜습니다.
우리 인생이 먹고, 응? 마시고, 입고, 그거 빼고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탐욕을 일으키고, 응? 사기를 치고, 온갖 것들을 악행을 저지르고 하는 것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그 말고는 그 밖에 없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오욕락이잖아요. 다섯 가지 즐거움인데, 재물욕. 그 재물. 야, 그 재물은 진짜, 재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죠? 두 번째가 이제 색욕인데, 여색 남색 그러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근데, 젊었을 때 못 모르는 그런 풋사랑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색깔도 색발해지고, 더 깊어지기도 하고, 더 야매해지기도 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에이, 진짜.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그 좋아했다가 마지막에는 네가 행복까지 다 내놔라 하고 그 애인 사이에서 그 소송을 걸어서 사기죄로 넣기도 하고. 왜,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그냥, 들어보면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져. 아휴, 아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응? 인간이 그렇게 치사하게 그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돼? 그까지 그게 뭐라고? 재물이 뭐라고? 어? 순간에 사랑하고 좋아했으면은 그때 좋았으니까 서로 주고받았으면 된 거지. 그걸 왜 헤어지면서 서로가 응? 보일 걸 안 보일 걸 다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식욕인데, 먹지 않으면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먹어야 하는 거죠. 저는, 천년, 도년의 음식만을 고집을 하죠. 항상, 이번에는 또 결심한 게 더 있어요. 딱 들어오는 것만 먹자. 내가 농사 짓는 것만 먹자. 응? 또 누가 갖다 줬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먹자. 내가 돈 주고서 사 먹지는 않겠다. 어떤 물건을. 그 식욕이 오늘 같은 날은 경신인데, 경신날은, 하늘에서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재판을 하는 날이라고 그래요. 심사를 하는 날이래요, 오늘이. 오늘 같은 날, 뭐, 중복이라고, 삼계탕을 먹는다, 뭐, 오신탕을 먹는다, 회를 먹는다. 수박이나 드시면 될 거예요, 수박. 여러분 아세요? 수박이, 청년 비아그라라는 거? 비아그라라는 거? 정말 좋아요, 수박을. 저는 수박이 좀 많으면은, 수박을 파가지고 끓여요.
통째로 끓여도 돼. 겉에 있는 파란 것까지. 확 끓여. 그래갖고 확 끓이면은, 걸르면은, 첫째는 심장에도 좋대. 첫째 심장이 열 있는 사람의 열을 빼고요. 두 번째는, 남자의 혈액순환을 좋게 한대요. 그래서, 성기능을 개선을 한대요. 거기다가 이제 뭐, 레몬이나 하나 띄워서 먹겠죠. 호박주스에다가. 근데 호박주스 정말로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 금요 같은 날, 뭐 대단한 걸 먹지 말고, 소박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예인데,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측근이라든지 어떤 한 생각 잘못돼서 자기 명예를 잃었다고 생각하면 그 어른들은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려요. 살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항상 제 정상에 올라간 분들이 몇 군데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게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잘 살았고 그 사람 삶이 참 풍부하다 하더라도 자살만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만은 하늘에서 부르지도 않는 그거를 했을 때 그 길로 생사의 길에서 사에 들어갔을 때 그 책임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고통은.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까워요. 그 길만을 하지 말자. 마지막 스스로가 자기를 자기를 던지는 것만은 하지 말자. 그 책임은 우리 다 모든 이들에게 다 있는 거지만 옆에서 진짜 제대로 그냥 된 사람이 있었다면 물순수를 써서라도 막았어요. 그 명예가 이런 명자에 예자가 드러날 예자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이제 수면인데, 우리 잘 먹고 잘 자고 싶어서 잘 입고 잘 자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집을 우리가 막 갖고 싶어 하고 좋은 침대를 사고 싶어. 딱 좋은 침대를 사고 싶어 하고 친구를 사고 싶어 하는 것도 다 수면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잠자리. 그거를 바라는 거죠.
지나고 나면 다 허망한 건데. 허망하다는 게 진짜 허망한 게 아니고. 없을 무자에 항상 상자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걸 아는데. 그 순간에는 그 욕심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감자가 진짜 맛있네요. 여기에 물이 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여기 들고 오다가 삐딱 하면서 물이 여기 계곡물이 좀 들어갔어요. 근데 계곡물이 워낙 깨끗해갖고. 이제 근데 이 다섯 가지 욕망이죠. 세상에서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재물, 색욕, 식욕, 먹는 거, 명예,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 수면 욕심. 이 다섯 가지 가운데서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다 끊어진 거예요. 나는 다 끊어졌어. 근데 마지막에 안 끊어지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다 먹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천연 양념이긴 양념인데 그래도 나무 밑에다가 거름으로 들고 올게요. 나무 밑에 거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요즘 일하러 가면서 보온통에다가 얼음을 좀 넣어갖고 커피를 좀 타서 가요. 지금 이게 조금 식어가 얼음이 없어요. 금방 녹아요. 금방. 먹었으니까 좀 씻어야죠. 씻고
제가 버티는 방식입니다, 이게. 하루에 한 통씩, 하루에. 하루에 한 3, 40개를 갈아요, 아로니아. 뭐, 토마토나 수박에다 갈아가지고, 효소 좀 넣고, 한 통 갈아놨다가, 수시로 마셔요, 지금은, 더울 때. 옛날 어른들이 항상 그 말씀 하셨어요. 너고 혼자 사는, 그 비구스님들이 계시는데 가지 마라 그러셨어요. 왜요, 그럼? 아무리 공부가 수행이 돼도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색, 남녀의 어떤 그런 거, 그 부분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라고.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그러셨어요.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그것이 한 개가 되는, 남근이 하나가 됐으니까 다행이지, 그 남근이 두 개만 됐어도 이 세상에 공부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비구스님들이 산 중에 토굴해서 공부가 돼서 다 모든 욕망이 다 끊어져서 평화롭고 자유롭다 하지만, 자유롭다 해도 마지막에 그 근본 뿌리라는 거죠. 그 애욕으로 시작된 우리의 이 육신은 남녀의 사랑으로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수행을 해서 에너지가 이제 고갈이 안 되고 수행만 하니까 전기가 흘러 넘쳐요. 정액이. 눈도 반짝반짝 빛나고 막 에너지도 막 확하게 빛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티베트에도 20년간 불안해서 공부한 비구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자기 소정기 보니까, 명상하니까, 당신 그 지금 동굴에서 수행하는 당신 제자가 전생사 자기 인연을 만나서 가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가 깊게 명상을 해서 깊게 들어가 보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연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해발 3,000m 높은 동굴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스님 명상을 하고 계셨어요. 누가 만날, 어떤 인연을 만난다는 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 동네 여자아이들 셋이서 어떻게, 뭐 이렇게 나물 캐러 왔는지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어가지고 막 헤매다가 동굴문을 덜컥 열은 거예요. 애들이 뭣도 모르고. 그런데 두 머리는 이렇게 양쪽으로 양갈래로 따가지고, 16살 소년데, 너무 순수한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그 공부하는 스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거는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부처님도 해결할 수 없는 인연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두 사람 다,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스님은 스님대로 충격을 받았고 꼬마는 꼬마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세밀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강력한 인연이 오면 아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인연법이. 또 결국은 그 스님은 나가셨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물론 수행을 많이 하시고 내려갔으니까 당신이 낳은 제자들도 아들들도 공부를 시키고 자기 부인도 공부시키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그런 인연이 온 거예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세교기라는 게 무섭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삼사라는 영화에서도
삼사라 유튜브 가면 삼사라라고요.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1편, 2편으로. 그거, 거기도 그 인연법이 보여요. 그렇게 무서워요. 허망한 인연인데, 자기가 그 인연을 그렇게 강력하게 심어 놓으면, 근데, 그 강력한 인연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강제로 농사 짓고 고생하라고 아무도 안 했어요. 누가 그래요, 저한테. 제발 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아로니아 수확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닭들이, 다른 집에는 지금 닭들도 막 죽었더라고, 또 더워서. 전 낮 시간에 애들 가가지고 항상 찬물로 한 번씩 애들 물 뿌려주고 안에 가서 상황 보고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지금 이겨내고 있거든요. 근데 스님이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딱 말을 해요. 그거는 안 해도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만들지 않았다고 말한 적도 없고 내가 나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싫으면 저도 못했겠죠. 맞아요. 모든 일들은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일체가 다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자기만의 세계.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안 해준다고 원망할 것도 없고요. 내가 그게 싫으면 나 그만 떠나면 그만이에요. 나 그 사람 싫으면 안 만나면 그만이고 이 세계가 싫으면 이 세계 떠나면 돼요. 대한민국이 싫으면 이민 가면 되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